뱃속 임신 중에 가장 많이 뇌 발달이 된다고 했죠. 그래서 태교가 그렇게 중요하다. 인생 전체에. 그게 첫 번째였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시간이 사실은 엄마와 같이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놓치는 시기입니다. 초기 단계, 2단계,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는 시간들이죠. 생후 1살, 첫 돌까지의 기간, 이렇게 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? 아이가 자기 좋아하는 걸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잘 지지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산을 잘하고 출산의 초기를 잘해서 아무리 늦더라도 생후 4개월 전에 이 초기 육아의 올바른 걸 세팅을 시켜버려야 그 이후에 엄마가 아기랑 제대로 놀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잘 놀아주고 상호작용을 잘 해줘야 아이의 뇌가 발달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시간을 제대로 잘 쓰고 하루라도 점점 더 나아지는 엄마가 되면 좋겠다.